마술 쇼츠 드립쇼 해 올려드립니다. 우리 여기 심리포를 찾아주신 해수욕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요.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하시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요. 여기 보니까 아까쯤에 우리 저 주방 실장님이 이거 곱창을 볶아주는데 아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입에 들어가니까 살살 녹아 보들보들하니 넘어가니까 소주 한 잔에 맥주 한 잔 걸친 소주 한 잔 딱 걸친 게 맥주 한 잔 딱 걸치니까 좋다고 그러네. 그래도 막걸리면 하다 좋다 막걸리면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. 이쪽에 보면요, 빙빙 돌아가는 바베큐부터 시작해서 목포의 홍어, 형탁, 신안, 동주, 기어다는 곰장은 나름 몇 줄 착 한 잔씩 하시라고 준비를 많이 했고요. 우리 해수욕장 찾아오시면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. 쫙 여기 보면 자작나무가 착 한 여기 한 2천 그루가 이상이 준비되어 있죠. 저기다 저까지 400m. 첫째는 모기가 안 끌고 돼. 향이 좋고 여기 보면 산소가 많이 나옵니다. 산소를 많이 맡아야만이 이 건강에 오래 살고 좋다. 그래서 저기 보면은 산에서 사는 사람들, 암 걸려서 산에서 사는 사람들 있죠. 그 사람들 나서갖고 건강하잖아. 이런 자작나무 밑에서 오래 계시면은 모든 잔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. 한국에서 여그밖에 우리 16포밖에 없다는 거예요. 이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. 어디 가서 인터넷 다 뒤져봐. 16포밖에 자작나무가 여기가 많은 데가 여기밖에 없어. 이 향을, 이 나무 산소를 맡으면은 잔병도 없어요. 그래서 우리 각설이들이 다른 데로 사실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 갈라다가 내가 이쪽에 가자. 여기가 더 좋다.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각설이들이 여기 한 10명이 옵니다. 10명이 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타 대회 올리고 올 여기 여름에 축제 다른 걸 다 취소하고 특별히 이 심림포 해수욕장을 일로 왔습니다. 왜냐? 세계적인 심림포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각설이들이 차려와가지고요. 너무 보니까 여기 산소도 좋고 바다도 가깝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. 이야, 딱 개들 됐고네. 개들이 잘 됐고 생겼네. 행복이 같이 생겼네. 목포의 그 행복이. 이야, 개 됐고 뭐 옛날에는 지금은 개 때려보면 크게 걸려. 근데 개도 개 키운 사람들은 첫째 뇌졸중이 안 오고 머리가 영리해진다고. 그래서 개를 꼭 한 마리씩 키우시기 바랍니다. 개 키면은 머리가 얼마나 영리하냐. 저 보면은 집안에 개하고 자꾸 말을 해. 응? 월이 밥 먹었냐? 똥은 영똥 어디다 싸버렸냐? 어쩌고, 화장실 가 싸라니까 문 열어놓으니까 무더고 신문 까라니까 지랄하고 엉뚱한데 함드랍도 이불에서 싸버렸다고 막 그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뇌졸중이 안 해. 그래서 개 키운 집은 사람 애들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.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. 애기들 키운 거하고 똑같이 들어가냐. 개 두 마리 키우면 애기들 두 사람 키운 거하고 똑같이 들어가. 근데 개를 키우면 너무너무 좋고 오래오래 사신다고 그래. 그래서 개도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. 그래서 내가 인사를 잘해요. 아이고 기현 자제분 모시고 나왔습니다. 내가 인사를 잘해. 그래서 친구들 다 오라고 그래? 오고 있어? 근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국민학교 동창인데 내 저도 얼굴 보니까 씨발 한 80은 된 것 같고 여기는 한 40대 된 것 같고 이해가 안 가네. 나 깜짝 놀랐네. 근데 사람은 저 모른다니까 이렇게. 근데 어차피 국민학교 동창이야. 근데 왜냐? 저 친구는 돈만 존나게 벌고 하다가 보니까 늙어버렸고 이 친구는 너 이렇게 하다니까 돈이 있는 거 다 쓰고 다니니까 젊어지고 이 사람은 다 특이해. 근데 갖고 갈 것은 다 있다 이거예요. 이 친구도 돈이 10억이 있다 이거예요. 예, 아, 내가 보니까 영동에 건물도 하나 있더라고. 그래서 세도 거기서 한 600만원 700만원 나오고 저 친구는 한 30억 있는데 여기 땅이 이렇게 많아갖고 지금요 내놓으면은 이제 어떻게 외국 가려고 그런 모양인데 저도 내가 못 가게 저도 누가 살라고 하면 못 사게 하려고. 그러다 보면 사람은 다 똑같이 세상에 사는 것이여. 예, 얼마나 좋은지 몰라. 근데 이쪽에는 예, 하이 여자들 3명 남자 북킹 소대스 저도 보다 사이 노가리 대신에 예, 필요 없다 이 말이야. 왜냐면 예, 이쪽에 저 돈 있는 사람들 여기 왔거든. 여자 남자 서이 왔는데 여자들은 이거 해갖고 자빠져 자고 있고 예, 빨리 남자들만 오라. 역시 야타 역시 이 언니가 멋쟁이야.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어? 그렇게 재밌게 살아야 되고 낙천적으로 살되 자기가 살아가면서 생각도 해갖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야. 응? 맞아 안 맞아? 맞아요. 그러니까 돈은 좀 갖고 왔지? 근데 저 지갑은 갖고 왔어? 너 놓고 한 거 아니야? 저기다 놓고? 갖고 옵니다. 아, 갖고 와? 내가 고향이 대구다. 내 고향이 원래 대구야. 내 서대구인데
진짜로 내 원래 서대구. 아, 예, 그래서 내가 충남 옥성군 금마매 용기로 내가 이사 갔다. 아니, 사람 보고 왔지. 아마 그래. 맞나? 맞다. 됐다. 그리고 내가 충청도 충북 계산구 칠성면 사봉리로 이사가요. 예, 그 다음에 전남 나주 세지로 이사갔다가 진도 이면명 선악리로 내가 이사가고 강원도 내가 하조대 지금 살고 있어. 예, 골고루 돌아가신 게 부산 자갈치 시장 그 옆에서 내가 자갈치 그거 오래 살은 지 오래되었어. 예, 골고루 내가 동네마다 살고. 예? 멋져보라. 멋져보라? 없지 이거? 알았어, 걱정하지 말라. 내가 부킹 100% 뚱뚱하는 놈부터 가는 놈까지 착 내가 해놔. 가자. 여섯. 언니들 노래 한번 해볼까요?